아니, 오늘은 제 김태우님이 신청해 주신 200억 장신 스쿼드 갈게요. 원래는 200 장신 스쿼드를 195 이상 초장신 팀으로 가려고 했는데 195 이상으로 세팅을 하면 너무 쓸만한 선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조금 낮춰서 190 이상으로. 그래서 190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선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 이상 장신 선수.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는 195 이상 찾아서 둘 정도는 넣어줄게요. 어디 넣든 둘 정도는 넣어야 좀 폼이 나잖아, 그렇죠? 무조건 195 이상은 둘 이상. 그다음에 나머지 190 이상으로. 자, 먼저 저기 뭐야? 양콜로를 TT 양콜로를 지금 사달라고 하셔갖고 이거 하나 사놓고 갈게. 얀이지 얀. 아, 세팅 그거 안 했네. 뭐 양콜로 왜안 나오냐? 붙여야 되나? TT 양콜로 은카. 이거 뭐야? 하나 있네. 아, 이거 없어지기 전에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이거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어. 이거 하나 사놓고. 잠깐만, 그러면은 스쿼드 창 열게요. 스쿼드 창 어디야? 스쿼드 창.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스쿼드 메이커. 자, 양콜로 하나 샀죠? 포메이션은 못 쓰세요. 포메이션 알려줘야지. 제일 많이 쓰는 4-1-3으로 해야 되나? 4-1-3? 요즘 대세 포메 아니야? 5-2-1-2? 오케이. 5-2-1-2? 나랑 비슷한 포메네. 좋다. 양콜로 하나 넣고. 근데 이 포메이션은 저기 뭐야? 크로스 포메이션은 아닌데? TT 양콜로 우리 샀죠? 하나 사놓고. 자, 그 다음에 190 이상으로. 아, 윙백으로? 아, 그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 이제 190 이상.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크라우치 하지. 좀 보고서 결정합시다. 좀 선수를 보고 결정해야지. 너무 마음속에 찍어놨다 그래도 조금 기다려봐요. 의외로 더 좋은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 마샬님 어서 오시고. 가능하면 20억 은카 정도. 질라탄이 있네. 아니, 질라탄 같은 좋은 선수가 있는데 굳이 또 여기서 크라우치를 쓸 필요 있나? 아, 홀란도 있네. 그러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양콜로 괜히 샀는데? 저기 뭐야? 홀란이랑 저기 뭐야? 굴리츠도 있네. 선수 엄청 많네. 좋은 선수 많네. 공격수 보니까 루카쿠도 있고. 야, 190이랑 장신 선수 좋은 거 진짜 많다. 195로 한번 올려볼까? 자, 195로 올려볼게. 그럼 얼마나 줄어드나 보게. 195로 올려도 좀 선수가 있네. 요렌테도 있고, 김신욱도 있고. 공미, 질라탄, 투톱, 콜러, 홀란. 아, 그럴까? 잠깐만, 홀란 좀 보고. 아, 질라탄은 좋네. 잠깐만. 아, 이런 선수도 있어? 오버롤 되게 좋네. 스카마카. 이름도 웃기다, 스카마카. 60억짜리 쓰면 속도 106. 민첩 밸런스, 헤딩 110. 이거 득보 잡선 득보 선수고. 내가 모르면 어떻게 보죠? 빠르다 생각보다. 질라탄은 이거 26억짜리 쓰면 98. 그리고 광뚜 있는 걸로 해야지, 그쵸? 광뚜금 필수지. 광뚜금. 광뚜 아예 넣어버리자. 홀란은 비싸서 저건 안 되고, 질라탄 이게 30억짜리인데. 아니, 근데 질라탄 패스가 약간 좀 후진데? 차라리 내 생각에, 잠깐만, 제 생각에는 양콜로는 이미 샀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이건 샀으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다가 질라탄을 넣고 CAM에 굴리트를 넣는 거야. 그러면
굴리트가 CAM이면 여기서 올라줄 때 은근히 이 자리도 많이 받아먹거든요. 이 자리가. 아 프랑스에 있다가 마인츠에 있어? 진짜 백과사전이야. 피파 백과사전 품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라탄 굴리트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냥 뭐 근데 결정은 뭐 주인이 하는 거지만. 아니면 김신욱 작가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 김신욱은 느리다. 그래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좀 네임밸류 있는 선수 해야 팀이 좀 뽀대가 나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도 양콜로서 좀 그런데 크라우치스 뭐 야 네 팀 너무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빠른 뭐 삼카가 98. 요거 빠르네. MC 질란타 은카 오케이. MC 등가. 아 요거 10억이니까 싸. 요거 빠르다. 요거 빠르다. 롱슈테이커도 있어. 아 은카 캠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민첩 밸런스도 생각보다 좋아. 몸싸움 111, 스태미너 98. 이거 괜찮네. 이거 그럼 상한가에. 우리는 시간이 급하니까 못 사지만 아니니까 상한가에 일단 매수 해놓고. 자 MC 질러탄 은카 들어갑니다. 자, 뭐야 왜 안 나와? 아 질라타 이름 바뀌었어? 이브라이모비치로? 아 이렇게 검색해야 돼? 아 맨날 이거 넥슨에 맨날 이걸 바꾸니까 아 짜증나. 왜 또 없어졌어? MC 은카였지? 한번 질라탄을 해서 끝까지 질라탄으로 대기하든가. 자, 일단 공수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CAM은 국민 CAM, 굴리트가 있잖아. 그쵸? 굴리트 키가 좀 작을 거야. 그럼, 봐봐, 195 두 명 채웠네, 벌써. 양콜로도 저기 뭐야, 키, 벌 둘 다 사줬어. 피195 이상 일단 채워줬네. 오케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든다. 자, 굴리트도 쓸 게 많지? 골라 쓸 수 있어. MC 같은 경우 은카 16억밖에 안 하고, 이거 빠르지? 아, 인트 200이야? 그럼 이미 합격이네요. 그치. 굴리트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쓰면 쓸수록 좋은 선수야. 아, 이거 50억짜리 너무 비싸다. 야 이건 50억인데 110이네. 아 이런 굴리트 하나 있으면 가성비. 와 50억. 아 이거 정말 마음에 좋다 이거. MC 굴리트 은카가 가격은 제일 맞는 것 같아. 자 이거 40억. 이건 8억짜리도 있네. 99. MC 아까 오카 얼마였지? 107. 이게 빠르네. 이게 빨라. 그리고 보시면 뭐 전부 다 스탯이 좋아. CM 오버로 108. 짧은 패스 108. 긴 패스 107, 시야 112. 아, 플레이메이커 있고. 롱슈테이커 없는 게 좀 아쉽네. 원래 굴리트 롱슈테이커 있지 않냐? 없네? 원래 없구나. 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왜 TT 굴리트는 안 들어가 있냐? TT 굴리트는 키가 더 작은가? MC 굴리트 은카 어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MC 굴리트 은카 15억 정도 하는데, 이거 괜찮은데. MC 굴리트 은카. 굴리트 MC 굴리트 글씨가 또 코딱지만하게 나와. 자, 몇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상당히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LCM이지만 우리는 뭐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쓰지. 자, 이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검색에서 이제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좀 보고 포지션을 나눠서 찾아야 좀 찾기 편하거든. 자 뭐 비에이라 있네. 비에이라. 아 국민 선수네. 비에이라. 일단 비에이라 당첨. 여기 너무 선수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팀이 좋을지 몰랐는데. 비에이라 이게 있네. 펠라인이 너무 옛날 선수 아니에요? 펠라인이네. 일단 한번 보자. 이거 굴리트 먼저 고르고. 은카 캠이 먹어야 되니까. 140억.
이렇게 비싸? 57억. 아, 6억밖에 안 해? 28억짜리 있다. MC, 야, 우리가 MC로 다 가겠는데? 28억짜리 이거 쓰면 되겠네. 속도 106, 가속도 104. 효과 좋지? 강뚝, 김패스, 시야 100, 세븐패스 111, 김패스 111. 어우, 졸라 좋아. 윈벨이 96, 104. 대인수비 106. 이 정도면 뭐, 헤딩 105. 나쁘지 않네. 몸싸움이 얼마야? 112. 아, 좋네. MC 굴리트 6학. 28억. MC 굴리트. 아니, 비에라. 아, 잠깐만. 비에라. 미안합니다. 비에라. 아, 양콜로? 아, 양콜로 바꾸고 싶어? 그쵸. 후보 가고, 그쵸. 좀, 다짜고 나서 좀 이따 마지막에 볼게요. 왜냐면 돈을 봐야 되니까. 양콜로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써보면 또. 괜찮았어. 6화였지, 참, 6화. 양콜로 스탯 한번 보고 올게. 아, 진짜. 잠깐만. 아, 이게 처음, 저기, 한 계정이라 약간 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모바일로 입으로 지금 방송 맡기려고 모바일로 지금 세팅을 해 오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아니 누르라고. 알았어 좀 넘어가자. 알았어. 아 잠깐만 막 누르다가 멍땅을 눌렀어. 양꼴로 스탯 한번 볼게요. 그냥 검색해서 볼 걸 그랬어. 이 정도였어. 아 속도 87. 야, 야구로 너무 좀 몸싸움 빼고 키만 컸지 뭐 이거 패스 연계도 그렇고 이거 후보로 써야겠다. 양꼴로 너무 딸린다. 일단은 마지막에 바꿀게요. 왜냐면 돈 계산이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아 잠깐만 스카? 아까 지금 추천해 주신 게 있네. 스카마카도 말랑이 보고 갈게. 자 스카마카 은카 사야 되니까 아 이거는 뭐야 1억? 1억밖에 안 해? 100일. 아유 근데 얘는 뭐 시야 쓰레기고 패스가 쓰레기네. 제일 비싼 거 사면 60억짜리 만약 산다면 이거는 괜찮네. 속가 좋고 아 꼭 다 안 써도 돼? 오케이 주인분이 은카 다 안 해도 된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이 팀을 보고 막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은카 5명 11명 난 다 써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다 선수 찾아볼게요. 190 이상 미드지네. 자 비에이라 있었고 아 포그바 있네. 포그바 야 포그바 이거 뭐 걱정할 뭐 필요가 없네. 마티치는 너무 느릴 것 같고 포그바가 있네. 이거 뭐 포그바 쓰면은 뭐 어디 써도 꿀리지 않지. 또 포그바 뭐가 있냐면 중거리 슛이 원체 좋아가지고 아 괜히 눌렀다 이거. 아 이거 눌러 없어지잖아. 아이 사람 열받게 하네.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저장해 놔야겠다 이거. 아이씨 195 여기다 해야 되냐? 자 이런 걸 안 해봐갖고 저장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장 되는 거지. 아까 포그바 했지. 아 190이다. 자 포그바 은카 중에서 오카가 가격 맞는 게 90억 하나씩 찾아보자고. 60억 28억 아 요거 쓰면 되겠네. 그 밑에 것도 비쌀 것 같아. 아 요거는 30억 근데 어차피 카드 없어. 어차피 카드 없으니까 28억 비교는 해볼게. 비교해보면 일단 스탯은 똑같아. 오버롤은 똑같고 CM 자리 갔을 때 히든도 똑같아. 어우 중거리 슛 김패스 화려한 개인기 슬라이딩 태클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컬 드리블러까지 큰 차이가 조금 패스가 이게 더 좋네. 21이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대인수비. 아 둘 다 좋다. 둘 애매하다. 둘 다 좋네. 이게 근데 있으니까 EBS가 좀 더 빠른 것 같아. 이게 108이면 뭐
캡 쉐도루프 오카랑 에토 유카? 저는 캡 쉐도루프 저는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는 쉐도루프 추천할게요. 쉐도루프가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쉐도루프 없는 팀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EBS 폴 포그와 은카. 아, 셰우첸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셰우첸코 나 몰라. 셰우첸코 제가 몰라서. 일단 볼게, 기다려봐. 이거 하고. EBS 오카. 아, 너무 안 본다. 잠깐만, 여기서. 셰우첸코 누구야? 셰우첸코 캡? 아이고, 좋네. 근데 에토가 전 좋아. 저 에토 쓴너 만족하고 있어서. 몸싸움 104. 아. 근데 이제 중거리 슛이 잘 쏘네. 그럼 뭐 결정됐네. 아, 세부첸코 바뀌었어? 아, 세부첸코야. 왜 이름 맨날 바꿔? 이거 간단하네. 나는 중거리 슛 많이 쏜다. 그럼 세부첸코. 나는 중거리 슛 헤딩이면 세부첸코. 만약에 나는, 중거리 슛 침투 스타일이다. 그러면, 에토. 아, 그렇게 하면 딱 편하겠네. 에토 말 나온 게 보거든. 저 에토 마음에 들더라고. 에토 유카. 115. 얘도 중거슛 있네. 이 중거슛 있어? 좋네. 키179. 아, 둘이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좀 고민이 되겠다. 헤딩. 몸싸움.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뭐 하고 있는 거지? 말 나온 김에 좀 보고, 이거 보니까 재밌네. 재밌네, 이거. 뭐가 더 좋은 선수인가? 에토 유카이지. 둘다 히트 똑같네. 그러면 스피드 드리블러랑 심속성은 있는 게 낫지. 키도 더 크고, 급여는 더 높은데, 그다음에 패스 시야도 더 좋아. 크로스 패스니까 조금 낫고 몸싸움 어때? 민벨도 쉐우첸코가 더 낫고 몸싸움도 쉐우첸코가 조금 낫고 1 차이. 아,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선수 특성은 있을 수 있죠. 누가 더 실제로 AI가 양발 때문에. 아, 양발 있구나. 양발 있고. 아, 저는 이 정도 양발 5사 짝발이면 저 같으면은 나는 쉐우첸코 쓸것 같아. 만약에 둘다 체감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나는 둘다어 스탯만 봤을 때는 저는 쉐우첸코가 더 말을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속도 더 빠르고 키더 크고 그다음에 시야 더 좋잖아. 시야 좋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패스할 때 그래도 차이가 좀 나더라고. 물론 패스 부분은 좀 얘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커브도 더 좋고 민벨 더 좋고 23더 좋고 헤딩 4더 좋고 그치? 어차피 스트라이커 좀은 헤딩 할거 아니야. 키도 더 크고 몸싸움 1 차이. 스텝만 봤을 때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럴 때 결국 키큰 놈이 장땡이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약발 3이면 저도 약발 3이면 에토로 가는데 약발 4면은 저는 쉐우첸코로 갑니다.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했냐? 일단은 공격진 여기가 감사합니다 공격진 땡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 마음에 들고 자 이제 센터백으로 갑시다 수비수. 상당히 선수 팀이 마음에 든다. 지금 점점 팀이 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몰랐거든. 야, 김민재 있네. 반대 그 김민재 불랑 바람 끝났네. 끝났어. 여기서 이제 190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190으로 넘어가서 아예 그냥 키로 조져 버리게. 자, 여기서는 190으로 올리니까 포아테스, 질레, 드포 선수들이 많이 나오네. 나우두. 나우도 아직도 있냐? 나우도 얼마 만이냐? 그래서 샘백을 195 이상으로 올리면 굉장히 팀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순경하다. 아씨, 팀 존나 후지네 이거. 아 이러면서 키보드 던지고 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5로 하는 게 현명한 거죠. 훨씬 아낄 수 있지. 소중한 내 키보드를 보호하고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190으로 하길 추천할게요. 자, 뭐 좋은 선수 많은데 요즘엔 또 빠른 선수가 좋잖아. 빠른 선수. 그래서 일단은 바란. 바란은 국민 센터백 아니야? 그쵸? 카드도 많아. 아, 20억에 은카 있네, 이거. 야, 이거 내가 아까 스승승 거잖아. 아, 키보드 30개 있어, 괜찮아. 아들이 놀랄 거 아니야, 아들이. 아빠가 갑자기 키보드 부시고 있으면 우리 아빠 왜 저래? 아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옆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2 바란 제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 뭐 다른 바란도 있지만, 유카도 있고 한데. 내가 쓰고 있는 검증된 선수. 이것도 있네. 34억은 너무 비싸잖아. 221 바란 은카로 갈게요. 센터백 세개 써야 되네. 아우, 얘가 빠르고 좋아. 아, 자, 비오라죠, 비오? BOE? BOE가 뭐야, BOE? BOE가 어딨어? B21 말고? B가 뭐지? BTB 바라? BTB 바라는 은카가 230억인데? 221은, 21억. 21 바라니? 가격이 딱 맞아. 자, 여기까지 좋고. 자, 그 다음 선수 또 보러 갈게요. 자, 바란 됐고. 반데이크. 반데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선수, 보누치도, 야, 보누치 얼마 만에 듣는 선수냐, 보누치. 보고나 갑시다. 420억 보누치. 야, 오보로 110이 좋네. 우와. 속도 105, 뭐, 후진건 아닌데. 민벨도 괜찮고, 대인도 115. 헤딩 114, 몸싸움 114. 이야, 이거. 아, 반다이크 김민재? 아, 그거 좋네. 김민재 먼저 가자. 자, 우리 민재는 은카가 18억짜리 있다. 110. 오바롤 108. 대인수 109. 깡뚝 있고, 김패스 있고. 괜찮네. 패스야, 뭐, 센터백이니까. 뭐. 짧은 패스 100이면 됐고. 일단 요거 하나 봐두고. 요거는 카드가 없어. 109. 109인데 오바롤 107. 근데 뭔가 좀 스탯이 좀 낮은 70대 스탯이 많이 보이지? 몸싸움 111. 강뚝도 없어. 이게 낫네. WC 22, WCB 22, 김민재, 은카. 이게 좋아요. 딱 봐도 이거 뭐 이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답 나온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답 나와야죠. 그쵸? 예의상 한번 밑에 거본 거지. 그 밑에 거는 안 봐도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 유카 108. 이래도 70대가 많지? 이런 거는 그렇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김민재하고 주인분이 반다이크. 아까 반다이크도 좋죠. 반다이크 좀 나온 지좀 됐지만 좋은 선수가 많아. 뭐야, 왜안 돼? 나 반다이크 왜안 되냐? 아니, 이름 바꿨냐, 반다이크? 쟤도 바꿨냐? 아, 반데이크? 아, 반데이크? 오케이. 아, 하도 피파를 안 해갖고. 아, 여깄네. 반데이크. 이거 뭐야? 옆에 그거 뭐야, 이거? 아, 네덜란드 국가대표? 와, 계속 쭈르르 있네. 멋있네. 아, 반데이크 은카 쓰면 속도 108. 몸싸움 대인수비 112, 헤딩 115. 몸싸움 110. 여기는 봐봐, 딱 70대 거의 없잖아. 80대부터 시작하잖아. 79가 딱 하나 있네, 프리킥. 프리킥은 괜찮아. MC 일단은 킵해놓고, 아, 뭐 급하게 할건 없고. 그 다음에 110, 108. 헤딩 114, 몸싸움 110, 속력 110, 105고, 얘는 아까 얼마였지? 속가가 108, 105. 아, 밑에 게 속력이 좀더 빠르네. 110, 105. 오버롤은 108이고, 뭐랑 똑같아. 아,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카드가 없어. 지금 카드가 없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얘도 한번 보면 얘는 109. 얘도 나쁘지 않은데 70대가 몇 개 좀 보이지? 헤딩 113, 몸싸움 109. 좀 더 이왕 보는 거 자세히 한번 봐보자. 아예 비교를 해보자고. 히든 차이가 좀 나네. 히든이 얘는 강철 몸 있고 얘는 하나밖에 없고 속도만 얘가 좀 빨라. 오버로는 똑같고. 시야 크로스 의미 없고 긴 패스 커브도 더 좋아 의미 없고 민벨 볼 컨트롤은 얘가 좀 더 좋고 거의 비슷하다야. 반응속도 대인수비 태클 수비적 스탯 있잖아. 대인수비 태클 가로채기 헤더 좀 더 좋아. 이거는 중요한 거잖아. 몸싸움도 중요한 더 좋고. 이게 MC가 들리네. MC랑 미세하게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는데 MC가 카드가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 급여 낮은 거? 급여? MC가 더 낫네 또. 급여도 미세하지만 1도 낫고. 자, 지금 이제 급여가 어떻게 되지? 지금 급여 신경 안 쓰고 짜가지고. 자, 급여가 지금 3개 남았는데, 충분하네. 충분하고. 지금 20 정도로 맞추면 되겠네. 골키퍼도 낮잖아, 풀백이라. 양콜러가 또 급여가 낮아가지고, 16밖에 안 돼서. 아직은 괜찮아. 양콜러 아직 바꿀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골키퍼는 아까 주인분이 찍었더라고. 골키퍼는, 크루트와. 크루트와로. 아예 그냥, 집었어. 크루트와 갈게요. 아, 내가 WC로 넣었어? 아, 이거 잘못 넣었네. 아, 죄송해요. 잘못 넣었네. 실수. 내가 왜 저걸 엉뚱한 건지. 됐습니다. 야, 쿠르토아 이거 아니냐? 쿠르토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열받네. 쿠르토아 왜 안 나와? 투아 맞는데 쿠르토아 TV 나왔다 아니 맞는데. 자, 쿠르토아 보시면 은카 이거 14억짜리 이거 땅인데. MC 이왕 가는 거 MC가 가격대가 딱 맞네. 얘도 매물이 없네. 적조 크로스비 멀리 던지기 221이 좀 싼데 카드가 없어. 쿠르토아 카드가 잘 없네. 인기 많아서. 이제 쿠르토아 급여를 더 낮추고 싶으면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되지. 그쵸? 밑으로 더 내려가면 뭐 더 급여 낮은 거. 6화 10억짜리 이런 거 써도 뭐 나쁘지 않지. 뭐 골키퍼는 뭐 요즘에 급여 낮은 거 많이 쓰니까. 만약에 급여가 문제다 그러면은 뭐 22PL 이거 매물 있으니까 이것만 써도 오버롤 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 나는 근데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 되는데 급여가 지금 완전 널널한 건 아니라서 지금 180 정도니까. 왜냐면 양콜로 바꿀 거거든. 그러면 3명에 60씩 20 넘으면 안 돼. 20 넘으면 안 돼서 MC 쿠르토아가 19. 이거 좋네. 이걸로 가져. 그럼 침착한 1대1까지 있잖아. 왜냐면 침착한 일대 있으면 이런 히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쩌다 한 번만 발동돼도 없는 것보다 낫거든? 그럼 MC로 가자. 이거 MC팀 되네, 완전히. 자, MC. 괜찮은 것 같아요. 자, MC 쿠르토아. 나중에 모자란다. 급여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 바꿉시다. 일단 이걸로 가고. 자, 급여 지금 46 남았네. 돈 또 167억.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백. 키 큰 풀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LB부터 볼까? 여기서는, 없네. 그냥 수비수로 가자. 그냥 수비수 중에 키 큰 애를 풀백으로 쓰자. 이거 LB로 바꾸니까 쓰레기 없다, 야. 여기서 빠른 애를 찾아보자, 빠른 애. 그나마 좀 빠른 애를 찾아서.
풀백으로 쓰자고. 홈메스는 느리기로 소문났잖아. 그죠? 홈메스. 아, 말디니. 아, 말디니 풀백이지. 아, 말디니 키가 189 아니야? 어, 말디니 키가 188이나 189 거야, 아마. 그래서, 말디니 안 될 거고. 말디니 안 되고. 언쪽 볼게. 누구누구 남으네. 아는 선수 있다. 블랑 빠른 거 있나? 리디거. 아, 리디거 있네. 아, 190 이상 팀이라 190으로 가야지. 짤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무게, 무게만 찾으면 되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 자, 리디거. 리디거도 좋은 거 많잖아. 아, 이거 10억이다. 109. 어, 손은 빠르고. 크로스가 좀 낫네. 21? 20, 21. 아, 내가 본게 21이네. 아니면 여기서 얘네 셋 중에 크로스 좋은 애 없나? 얘네 셋 중에 크로스 좋은 애? 얘 크로스 얼마야? 77. 그 다음에 바라는 크로스가 61. 크로스 연습점이, 아, 반데이크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도 봐볼게, 반데이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크로스가. 어, 바라니. 저 반데이크가 크로스가 좋아. 파인상이야. 재밌네. 아, 리디거. 아, 리디거 얼마였지? 지금 83이 제일 높았는데, 80이 비슷하네. 크로스를 해야 된다면, 다른 선수로 가도 되는데, 크로스를 안 해도 되면 리디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디거 6화 보자, 6화. 106. 어, 속도 빨라. 가속이 느려, 90이라. 크로스 86. 오, 제일 좋. 얘가 크로스는 제일 좋아. 86. 아, 민벨이 75으로 아주 후지네. 예, 민벨이 아주 후지네. 얘는 민벨 얼마냐? 95, 97. 괜찮네. 일단 리디걸 넣어. 221 리디걸 은카 넣을게. 싸니까. 일단 다 짜고. 어, 그리고 바꿔보자. 어, 열형 추천 선수를 한번 쫙 넣어보자. 6화는 얼마지? 6화는 24억? 6화 넣어도 되는데? 돈 남는데? 6화? 일단 돈 아끼고. 어, 돈 아껴, 아껴. 왼쪽 하나 더 갈게요. 아, 커브 55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중에 바꿉시다. 오케이. 일단 하나 찾았고. 왜냐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고, 이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 있을 텐데, 그분들은, 나는 풀백에 뭐 커브 크로스 안 올려 이런 사람 많잖아. 초보자들은 잘 안 올리거든. 풀백으로 위를 바꾸겠지. 그래서 아마 냅둬 볼게. 블랑을 한번 찾아. 라울 알비올. 라울 알비올은 블랑이 왠지 카드가 많을 것 같아서. 시즌이 많잖아 옛날 거라. 아, 블랑 싼 거 존나 많네. 7카 크로스 81. 민첩. 이거 느리, 좀 느린데, 이거 은근히 좀 매력있다, 이거. 근데 왼발 잡혀야 되는데. 잠깐만. 보아탱도 있네. 보아탱, 잠깐만. 5, 103. 강쪽 있다. 대인수 110. 크로스 83. 블랑 크로스 좀 되네. 근데 문제는, 오른발이란 거야. 오른발 왼발 신경 안 쓰면 블랑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리디거 대신 블랑? 맞아. 그러면 블랑 7카 102. 속도 빠른 거 봐줄게. 5억이 103. 아, 보면 될 때는 비슷비슷 할 때는 빠른 게 104. 빠른 게 장땡이야. 자, 104가 제일 낫네. 아, 민첩 밸런스도 좋아. 대인습이 이거 다 좋아. 이거 108. 이거 진짜 좋다. 이거 MC 블랑 7카. 이거 7카라 멋있잖아. 근데 3억이야. 존나 싼데? MC 블랑 칠까? 너무 좋은데? 이거 타고 99. 이거 속도 팍 떨어지잖아 지금. 엄청 후져지지 내려가니까. 금카 16억이야. 아, 금카 살 수 있다 저거는. 근데 메모리 없어. 금카 메모리 없어. MC 칠카로 갈게요. LH 칠카? LH? LH 칠카? 이거 10억이네? 102. 크로스 80. 이거 괜찮은데? MC 칠카가 난데? 왜냐면
강뚝 있잖아. 강뚝 있는 속도도 더 빠르고. MC7카가 낫지 않아요? 미니버 빼고. MC7카 얼마지? 3억이야, 3억. 3억밖에 안 해. 싼데 존나 좋아, 성능이. 금카 비싸네. 성능이 정말 좋은데. 자, 블랑. MEC 블랑 7카.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거? 자,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왼발 잡이로 찾아보자. 왼발 잡이로. 왼발 5로 찾아보자. 있네, 왼발 5. 엘비도 있어. 엘비 있어. 데이크스. 그랜트 있네, 그랜트. 27억. 크로스 76, 탈락. 델브릿지. 크로스 76, 탈락. 그래도 아까 걔는 블랑은 80은 찍었는데. 80은 나와줘야지. 크로스 72, 탈락. 역시, 이름 없는 선수들 쓰니까 약간, 이름 없는 선수다 보니까, 너무 거시기 하네. 보아텐. 보아텐 빨라. 110. 크로스 101. 합격. 거기서 5 양발이야. 대박. 클라이어도 종료됐어. 자, VTR 제롬 보아텐. VTR 제롬 보아텐까지. 와. 자, VTR 제롬 보아텐까지. 와, 이거 존나 좋다, 이거. 오카. 이 마음에 드는 게, 지금 튕겼거든요. 이거 주인이 로그인에 튕겼는데, 스택 어디 갔냐, 이거. 양발 메리트도 있는데, 너 달리기 108이야. 존나 빠르잖아. 달리기 빠르고, 가속 배기 좋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리고, 크로스 99. 아, 6화에서 할까? 그 꺼져갖고, 6화였대, 6화. 6화로 가면 뭐더 좋지. 6화가 얼마지, 시세가? 6억, 시세 6억밖에 안 해. 이렇게 좋은 선수인데, 시세 6억밖에 안 해. 그럼 속도 110. 가속 104. 크로스 얼마야? 크로스 101. 100 넘고. 민첩 93, 밸런스 105. 개인수비 108. 몸싸움 113. 와, 이거 되게 좋다. 이게 진짜 가성비 진짜 좋은 선수네. VTR 보아텐. 급, 최강 가성비인데. 자, 이렇게 만약에 짰을 경우에, 지금 다 놨거든요. 자, 이렇게 짰을 경우는, 170억밖에 안 들어. 200억하고도 돈이 남네. 잠깐만. 돈이 남네. 자, 저기 뭐죠? 센터, 최전방 공격수만 바꿔주면 되겠다. 내 생각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국뽕 맞은 김신욱 아직 있나? 김신욱 같은 선수나 아니면 다른 선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급여도 지금 8이 남기 때문에 16이니까 8 더하면 24까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선수 굉장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팀또 뭐가 있냐면, 쓰다 마음에 안 들면, 굴리트를 최전방 놔도 되고, 아니면 폴 포그바도 최전방 쓸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뭐 재미라는 팀이니까. 참고로 예전에 폴 포그바 스트라이커로 쓰는 사람이 있었어. 그 몸빵이 대세일 때. 그때 포그바를, 그리고 굴리트는 저는 실제로 센터백으로 막꽤 오래 썼어요. 피파4 2년, 3년 전에. 내가 3톱 쓰는데, 거기 그냥 굴리트 썼어. 졸라 잘하더라고. 자, 다시 이적시장 가서 공격수 다시 찾아볼게요. 저장이래. 혼란이네, 혼란. 혼란부터 보죠, 혼란. 혼란은 안 썼네, 아까. 저기 뭐야. 그거 하는 바람에. 혼란 근데, 6화 33만. 돈 남지. 34억 되니까 6화 보자, 한번. 110. 좋아, 110. 골결. 역시, 강뚝. 스피드 드리블러. 유리몸 별 상관없고.
짧은 패스 92. 네임 밸류로 따지면 괜찮은데, 몸싸움 109. 아, 이것도 나쁘지 않고. 다른 은카가 6화가 23억이네 이거. 107. 아 근데 예리한 가만차기 있다. 혼란 이거. 스피드 드리블로 예리한 가만차기. 강뚝이 없네. 헤딩 98, 몸싸움 107. 지금 약간 혼란도 제가 고민되는 게 저, 아 선생님 포맷 올려주신 거 보고 배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도움 되셨다니 기분 굉장히 좋네. 땡큐 땡큐. 아 혼란은 제가 봤을 때 네임 밸류는 좋은데 조금 스탯이 밸런스가 좀 안 좋아. 스탯 밸런스가 안 좋아서 써도 되는데 추천하고 싶지도 않네요. 추천하지도 않고. 뮬리치 한번 볼게요. 아 뮬리치도 안 나오는데요. 1277? 1277 얘기하는 거야? 1277가 뮬리치야? 1277 카드가 없네. 7카 있다. 얘는 90대로 마음이 좋네요. 왼발, 그렇구나. 아, 맞다. 아까 왼발로 넣었지. 아, 쏘리. 죄송합니다. 아, 그럼 공격수 더 많이 나오겠네. 얘는 카드가 없네. 4카 있다. 110. 아, 시야 59. 아, 연계 너무 안 좋다. 아, 그러면 여기서 선수가 더 많이 나오겠네. 내가 저걸 아까 안 풀러 갔고. 여기서는 국뽕 한번 찾아보자. 우리나라 선수는 없나? 아, 여기서는 루카쿠 괜찮은 것 같아. 루카쿠, 에딘제코, 트롬포팅, 요렌테, 뭐 선수 많네. 국뽕은 없어? 김신욱 같은 애 국뽕 맞은 애 없어? 아니, 김신욱이 없네. 모라타도 있네. 요렌테, 모라타. 제일 위에 있는 선수 보자. 누가 제일 좋은가? 네, 김신욱 보고 와. 근데 왜 안 나와? 나오네. 밑에 있네. 왜 안 나왔어 아까? 50억짜리 선수 쓰면 대인습이 좋네. 84. 샌드백으로 써야겠다. 196. K19 7K 14억. 속도 90. 아 속도 후지네. 근데 패스는 괜찮아. 패스는 괜찮고 뭐 조금 키에 비해서 대인습이 79. 헤딩 109. 강뚝 있고 몸싸움 107. 김신욱도 괜찮은데 너무 느리죠? 90이라서. 그래서 김신욱 보류. 아까 보던 요렌테 같은 거 한번 맞아볼게. 비오프 있네. 아 비오프 피파 3 때 많이 썼잖아. 반인은 아니지.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비오프 많이 썼지. 싸구려라. 그쵸? 비오프 104. 오사짝발 발도 좋아. 시야 84. 괜찮네. 민첩 밸런스가 좀 아쉽긴 한데 몸싸움 115. 이거 일단 킵. 이거 EBS 비오프 나쁘지 않고. 이거 6억. 7카가 6억밖에 안 해. 시야 84. 강뚝에 롱슛 테이커 있고 민첩 밸런스 89, 97. 몸싸움 115. 헤딩 맥시. 얘도 싸고 좋네. 돈 없으면 이거 써도 되겠다. 7카. 얘는 3억짜리 선수. 99 탈락. 느리잖아. 자 금카 있다. 금카. 자 이거는 뽀대로 쓰는 거죠. 금카. 강력한 뚝배기 있고 속도 98로 좀 아쉬운데 짧은 패스 99, 시야 82, 민벨 80, 85. 좀 아쉽죠. 헤딩 100이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카 뽀대로 이거 12억짜리 가느냐 아니면 돈 있으니까 25억짜리 이거 가느냐. 자 금카 대팔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아까 보니까 매물 5개 있던데 팔 수는 있을 것 같아. 거래가 2회 2시간에 2회 있으니까 한가에 걸어놓으면 쉽게 팔리진 않네. 그날 운에 따라서 안 팔리잖아. 5개 쌓인 거 보니까 매물 많잖아. 안 팔리진 않는데 조금 고생할 수 있다. 뭐 안전하게 이거 가자. 이거는 뭐 괜찮네. 난 스텝도 이게 훨씬 좋아.
저는 뽀대보다 EBS로 쓰면 올해 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빼고 쿨러 팔지는 않고 급하게 팔죠. 일단 써봐요. 써보시고 EBS 은카. 아 돈이 못 주려구나. 아니 돈 양프로 팔면 되겠는데. 이거 팔면 되겠는데. 지금 140억에 아니 안 팔아도 살 수 있어. 와가지고 비오프 EBS 오카였지. 야 팀 잘 나왔다. 지금 약 175억. 조금 싸게 사는 것도 있을 테니까 딱 맞을 것 같아. 팀 잘 나왔네. 이대로 살까요? 마음에 드는데. 양쿨론 파는 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팀이면. 아 김신이 원래 센터백 출신이야. 어쩐지. 아 푸만이 미안해. 아까 전에 내가 딱 봤는데 못 봤네 푸만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구매 갑니다. 자 아까 뭐 샀지? 아 맞아 선수 하나 샀잖아. 그럼 돈 충분하네. 아까 보유 선수가 질라탄 샀으니까 그렇지? 선수 돈 충분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사도 제일 싼 걸로 사줘요. 밑으로 내리고 살게. 밑으로 내리고. 이 모니터를 주별 모니터로 바꿨더니 훨씬 더 나네. 지금 컴퓨터 하는데 모니터 4개 연결돼 있거든. 야 이것까지 5개 연결돼 있구나. 그 다음에 굴리트. 이렇게 진작 이렇게 했고. MC 굴리트. MC 굴리트. 팀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 다음에 폴 포그바. 자, EBS 포그바. 역시 은카죠. 포그바가 조금 비싸네. 괜찮아, 우리 돈 많아. 자, 그 다음에 비에이라. 자 비에라는 MC 비에라 MC 비에라 유카 45억짜리 자 베리 굿. 자 그 다음에 보아탱 제롬 보아탱. 자 VTR 이거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 아까 깜짝 놀랐어. 아까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이거 유카 사야 되는데 띠바 유카 매물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거래량이 많아서 사줄 것 같긴 한데 좀 기다려볼까? 안 사지면 오카로 이따 갈아타서 출정식을 할게요. 2억이니까 사놔야 되나 이거? 좋네. 봐라. 이건 실제 제가 본캐 쓰고 있는 바란. 사졌다. 당연히 사졌다. 사졌고. 이거 상당히 좋죠 이거. 그 다음에 김민재. 저는 이 팀으로 좀 자신 있어요. 이 팀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거 실전에 써도 전혀 뭐 그렇게 꾸준 팀이 아니야. 자신 있습니다. 자 김민재 그 다음에 반데이크. MC 반데이크. MC 반데이크. 근데 이제 스쿼드가 이번에 두 번째잖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옛날 감각 살아난다. 옛날 감각 살아난 느낌 나고. 자 그 다음에 블랑. MC 블랑 칠카. 이거 굉장히 좋은 선수죠. MC 블랑 강추하고 싶은 그런 선수예요. 너무 잘 났어 블랑. 가성비가. 그 다음에 쿠르투아냐 디버 쿠르투아가 MC 오카. 완료. 너무 좋다 팀 진짜. 칸토는 진짜 오랜만이야. 어서오세요. 팀이 너무 좋아. 이게 어떻게 잘 짰지. 149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팀이 좋아. 200억이면 솔직히 뭐 여러분들 요즘에 계정 하나 만들면 200억 다 200억 정도는 있잖아. 너무 잘 나왔네. 200억 없다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래서 저기 뭐야 현질 한번 해야겠네 그럼. 그렇죠? 자 일단 아무데나 막 넣고 아이씨 잘 물었다. 그 다음에 저기 할게요. 그 다음에 질라탄 넣고
양쿨로 후보에 넣어줄게. 후보에 넣어줄게. 와, 팀 잘 났어. 보메가 오. 굴리트 어디니? 굴리트. 굴리트 오고 그다음에 볼포그바 비에라 파란. 그다음에 버텐. 김민재, 민재 김. 우와, 이거죠? 이거. 와, 팀 잘 나왔어. 5-5-1-1 자동으로 굴러, 자동 굴러졌잖아. 고르는 거 차 있어요? 자동 굴러졌는데? 5-2. 어, 자동으로 됐는데? 아, 또 바뀌었네. 이렇게 또 바뀌었네. 아, 이렇게 하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디 가서 공격 없어. 어, 팀 진짜 잘 나왔지. 짱 좋아. 아,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아, 너무 잘 나왔어. 전술은 대충 한번 넣고 초청식 한번 해볼게요. 어, 잘 나왔죠? 어, 너도 놀라서 너무 잘 나와서. 이거 내가 세팅 어떻게 하더라? 6-6-6-5였던 것 같은데 나는. 요즘에 이게 AI가 바보가 돼갖고 개인 전술 그냥 넣고 그냥 넣고 한번 해보자. 어, 이 정도면 저는 본캐 대비해서도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아, 참고로 출정식은, 아, 출정식은 제 포메로 할게요. 어, 왜냐면 내가 내가 잘하는 포메로 해야 저기 뭐야 게임이 더 잘 되니까. 나한테 안 맞는 포메로 하면 더 출정식 이상하게 나오잖아. 들였다는 달리기 얼마지? 103 107 굴리트가 110. 아, 굴리트 졸라 빠르네. 양발. 아, 저 마음에 들어. 한번 해보자. 아, 바람 보아텐 자리 바꿨어요? 잠깐만. 바람 보아텐. 아, 미안. 소리 이거 놓쳤네. 오케이. 또 보아텐이 거기 있으니까. 아니야, 이제 다른 사람 뛴 건 지금 안 될 것 같고. 아, 공식형이 누를 뻔했어, 씨. 아, 이거 친형이 누르면 되지. 자, 칸토님, 땡큐, 감사합니다. 재성경기. 알아. 아, 이 팀은 진짜 만족스러운 게, 다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야. 저는 솔직히 득보잡 선수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 아니야 다 유명한 선수들이라.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선수잖아. 여기서 안 유명한 선수가 하나도 없어. 여기서 원래 제일 안 유명한 선수가 김민재였는데 지금 김민재 존나 유명하잖아. 맨유로 뭐 갈 것 같은데. 어. 그러고 보니 폴 포그바는 내 아래 존나 오래 있는다 맨날. 나 갈 거야 맨날 이러더니. 아이고 이상하다. 어, 불안 위에까지 올라왔어. 좋아. 자, 굴리트 주거리 슛. 아, 굴리트는 때려줘야 이제 그치? 와, 비이라 체감 진짜 좋다. 와, 겁나 좋네. 비이라 지금 자꾸 수비하는데 느낌이 왜 이렇게 좋지? 장신 팀이라 화면이 시원시원하네. 오, 쉣. 안 돼! 홈런! 예, 살았다. 상대편 지금 1렙에 무슨 짓을 한 거임? 어. 상대도 놀라는. 어. 끝나고 상대 실력 보자. 상대 잘하네, 못하네. 자, 구리터 우리 제일 빠르지? 자, 이걸 노린 거야.
옆으로 주고 슛. 그렇지. 골키퍼가 넣어줬어. 골 파리체 파리체 슈팅. 와 골키퍼 죽이네. 아 프로야? 어. 아 이제 골키퍼가 파리 넣어줬어. 골대 막 튀어 나온 거를. 아 멋있다. 이거 뭐지? 슬램덩크 보는 거지. 슬램덩크. 어, 아 슬램. 슬램덩크인. 어 뭐야? 아 상대 나간 거 설마? 쫄아갖고? 아니지. 아니 이거 에리우인가 에리우? 개꿀 재밌네. 아까 거기서 굴리투로 사실 슛대로 아 들어갔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그럼 재미없잖아. 한번 여기 크로스 올려준 거지. 땅볼 크로스. 자 침투 들어갑니다. 비오프. 자 우리 맥주. 맥주 맥주 몸써 몸써 골이. 예. 와 이 팀 왜 이렇게 좋니? 와 상대 프로네. 상대 프로네. 아 좋았어. 아 지금 제가 크로스를 잘 못해요. 어 크로스 그 유저가 아니야. 아시겠지만 저 중앙 돌파 스타일이라 하고 싶은데. 어. 그래도 굴리투를 한번 올려볼까? 근데 각이 나오려나 모르겠어. 이게 이게 크로스는 어 속공으로 뛰어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올 때 올려야 이게 들어갈 확률이 높고 아니면은 잘 안 들어가거든. 어 말하는 사이에 한 번 먹을 뻔했네. 와 앙리 강북 달아줘야지. 너 봐요 저 이거 침투 보소 침투 보소. 자 크로스 갑니다. 이건 각 각인데 어 안 들어가는가? 어 후반 콜로 한번 갈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자 그렇지. 자 지금 저기 뭐야 그것도 없잖아. 애들 특성도 안 넣었잖아. 훈련 그렇지. 근데도 뭐 이 정도면. 덤벼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렇지. 지가 알아서 태클을 해버리네.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왜 흘리고 그래 공을. 야 몸싸움 봐. 몸싸움 봐. 지금 일부러 지금 드리블 치고 있는데 몸싸움 봤어? 어깨빵 다시 뺏는 거. 어 이거 아이고 씨. 재밌네. 뭐 그것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근데 질러 다 태클 졸라 느린다. 슬로우 비디오로 태클 하는 줄 알았네. 아 반대 그 커버 좋았다. 어 반대 그 전성기 보는 것 같아. 전성기. 자 젤라탄 생각보다 안 느리지 안 느리지. 몸싸움 봐 지켜. 이거 지켜내는 거 봐봐. 아까 비오프도 그렇고 애들 몸이 되니까 지금 뭐 1렙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내잖아. 지금 상대편 센터백이 누구였지? 제롬보어탱이랑 줄레네. 시즌은 잘 못 봤고. 아 그거 보느라고 공격을 제대로 못했네. 아 위험하다. 김민재! 그렇지 골키퍼 좋았고. 아까 이게 그 침착한 1대1 패스 그 히든 있잖아. 얘가 있는 애였잖아 그치? 어 그런게 발동된 걸 수도 있어. 확실하진 않고. 아, 여기 양쿨로 넣어볼까?
아, 근데 스탯이 너무 딸린다. 아, 나안 느껴, 그냥. 이거 속력 80, 87인데. 이거는, 근데 지금 내가 왜 억까당하는 기분이지? 지금 늘라고 했는데, 스탯이 너무 낮아서. 아, 좀 괜히. 왜냐면 다시 넣을 순 없잖아. 안 넣는 걸로 할게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분위기 깨질 것 같아. 내가 지금 신났거든, 나. 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상대 지금 멘붕 왔어, 멘붕 왔어. 자, 질라탄 몸싸움 보도. 아, 아깝다. 지금 몸은 한 번도 지금 안 튕겨나, 애들이. 붙으면 다 그냥. 그렇지. 자, 한번또 찔러주고. 자, 비오프. 우와. 와, 갑자기 이길 뻔했는데, 와. 저거 이겼으면 진짜 대박이다. 그거 드롭바를 안 썼네? 드롭바가 키 몇이지? 드롭바 100분이 넘을 것 같은데. 아, 비오프 패스는, 거시기 하네. 자, 불랑이 간다, 불랑 간다. 애들 느리다는 느낌 1도 안 들지? 강화 어떻게 하죠? 제가 강화 할줄 몰라갖고. 어우, 이번 비오프 저 쫓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억가가 뭐야, 억가? 억지로 깐다 이거야? 그런 뜻인가? 비오프 자꾸 앞에서 잘리네. 그렇지. 자, 굴리트 믿을 거 너밖에 없어. 옵사이드. 달리기가 역시 110이 좀 아쉽지. 110, 120을 나와줘야 좀 저럴 때좀 안전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야, 몸싸움 버텨내는 거 보소. 보소, 보소, 보소. 크로스는 역시 쓰레기고. 김민재가 크로스 올릴 뻔했다. 자, 질라탄의 똥 크로스. 아, 바람 좋았어. 그렇지, 굴리트! 칩샷! 아, 멋있게 칩샷 한번 했는데. 아, 아까 뭐냐. 농락 슛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위험했다. 폴 포그바의 태클이 상대편 다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았고. 굴리트가 침투가 좋네. 아, 김민재.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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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민재 볼컨트롤 좋고. 자, 마지막 기회. 아, 끝났네. 오케이, 좋았어. 아우, 좋았어. 지금 똑같은 슈팅 다섯 개, 유효 슈팅 두 개인데, 내 유효 슈팅 두 개는 다 꼬였어. 저런, 뭐, 추잡한 놈들한테 일일이 다 대꾸해 줄 시간이 아깝죠. 그쵸? 팀 너무 잘하다. 너무 잘 나왔어. 피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좀 크로스 유저다. 난 장신 팀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팀 굉장히 추천해 주시고, 굉장히. 그냥 한 빈말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제가 제 팀이 레알인데 제팀 대비해서 한 80% 이상? 80에서 한 85% 그 정도 나아주는 것 같아요. 수비 라인은 뭐 힘잡을 데 없고 뭐 좀 느리긴 하지만 풀백이. 아, 그 상대 팀 14억이야? 그 얘기는 하지 말지 그랬어. 괜찮아. 이거는 우리는 근데 장신팀 그걸로 했잖아.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오늘 200억 190 이상 장신 스쿼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Thanks very much.